제가 이제 30대 10년 정도는 좀 공적인 활동을 했어요. 그 당시 뭐 재단법인 자유기업센터가 또 그 다음에 2000년에 자유기업원 그런데 네. 그 자유기업원이 2000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떠났잖아요. 네. 떠나서 20년 동안은 완전히 그 사적인 삶을 산 거죠. 자기개발. 네, 뭐 자기개발하고 개발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그 다음 자기개발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네.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해서 20년 지난 거예요. 네. 20년 지났는데 지난해 이제 나라가 많이 어려워지니까 지난해 4월 21일부터 그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20년 만에 발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. 아 그럼 지금 유튜브에 있는 통해서. 여러 가지 그 뭐 정치나 경제에 대한 지적은 그때부터 하신 거예요? 4월 21일부터 아. 4월 21일부터 시작을 한 거죠. 그러니까 10년 공적인 삶, 20년 사적인 삶 그런데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. 정치를 하지 않지만 준정치를 하게 된 거죠. 이제 그렇게 하던 차에 이제 이분들이 공천관리위원회를 모셔야 되니까 공천관리위원회를 모시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일단 그 양반을 뽑음으로써 좋은 후보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양반을 영입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미래 한국당이 알려지는 것도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. 이제 그래서 이제 한 거를 여러 번 거절했는데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내 연배로 보면은 그래도 봉사할 나이가잖아요. 딱 하나예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없으니 그리고 또 보수 진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? 그렇죠. 어려우니까 그러면 내가 한 달 정도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. 그렇게 전혀 한성교 대표하고는 인연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연배는 이제 한 살 정도 차이지만 전혀 없고 한 몇 번 찾아오셔서 그래서 그냥 선뜻 그걸 한 거죠. 한성교 대표가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. 그렇게 전화를 하실 게 뭐 그 비서보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. 네 그런 거 안 하니까 오실 필요 없다고. 근데 한 대표가 오셨으니까 설득한 거죠. 그래서 한 대표가 비교적 정치인 가운데서는 좀 이렇게 맑은 분입니다. 네. 맑고 그 다음에 설득력 있으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내가 뭐 벌써 한두 번 왔을 때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. 아 이걸 들어드려야겠다. 그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래도 이제 그런 일을 좀 도와줘야 되겠느냐. 그래서 이제 들어온 거죠. 와, 뭐 말씀하신 한두 번 왔을 때로 왔으니까 뭐 세 번 이상 찾아왔습니다. 그렇죠. 네.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 진짜 해야겠다라고 좀 이렇게 포인트가 될 만한 설득이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. 미래통합당은 김영호 위원이 오랜 정치 경력 가지고 계시니까 네. 사람을 내보내고 이런 거 잘 하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비례대표를 뽑는데 그분이 고심을 해서 할 거 아니에요. 네. 누굴 할지. 네. 그럼 이제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정치인 출신의 이런 분을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뭐 내가 폄하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럼 과거 관행에 따른 그 임명이 되고 하면은 국민들 눈에는 감동이 없을 거 아니에요. 정말 개혁적이고 예, 개혁적이고 야 진짜 신선하다. 진짜 국민들 위해서 저 사람들을 뽑았구나. 네네. 이런 부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 정치나 이런 거에 대한 사회 현안에 대한 발언을 지난해 4월 21일부터 하셨다라고. 그렇죠. 그런데 그게 무슨 그날이 뭐 의미가 그때가 이제 한국에서 화폐개혁 이야기, 디노미네이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 이런 말 같잖아는 소리를 하냐. 물론 그 전에도 뭐 블로그를 통해 그런 글은 썼죠. 뭐 예를 들면 2012년, 11년도에 무상급식 사건이라든지 그다음 그런 뭐 사회적 큰 이슈에 대해서 글을 썼지만 뭐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애정을 많이 안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주제는 그냥 그런 주제니까.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시작을 이제 그렇고 하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시대 흐름이 영상을 중시하는 시대로 가는 것을 이제 내가 읽은 거죠. 네. 내가 이제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시대 변화를 읽고 변신하는 거에 굉장히 능하니까 텍스트에서 이제 영상으로 시대가 바뀌는 걸 보고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시간과 열정이라는 에너지를 투입하는 거죠. 네네. 그 크게 바꾼 거죠. 일단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비정치인 출신 개혁적인 공천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
이제 미래한국당 비례공천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. 좀 어떻게 또 잡고 계세요? 오늘 이제 뭐 공관위원들을 이렇게 발표하면서 제가 네.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공천이 네.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뭐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이제 특정 분야에서 자신의 업적을 입증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대여 관계, 대여 투쟁 이런 부분에서 그 선명한 그런 기치를 내걸고 잘 말이나 글이나 논리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. 그 다음에 이제 뭐 득표의 현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도 되고 그 사람을 뽑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 정말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취약계층이나 그런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. 네네. 그런 부분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네, 그렇게 뽑아야겠죠.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공천 심사를 할 때도 이제 틀이 있어야겠죠. 우리가 1번을 누굴 내세울 거냐.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합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지만 그럼 그건 이제 마지막까지 고민을 해야겠죠. 어느 부분에. 뭐 1번을 경제로 할 것인가, 안무로 할 것인가, 안무로 할 건지, 아니면 취약계층을 할 건지, 그러니까 10분 안에는 누구를 배치할 건지, 예. 그런 거가 거의 전부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게 제일 중요해요. 그런 부분은 이제 조합을 많이 구성해 보고, 특히 지금 시대가 뭘 원하느냐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그전 인터뷰에서 딴 종교인단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, 뭐 실물 경제를 아는 선수를 뽑겠다라는 부분 말씀하셨고, 그러니까 이 그런 좀 그 부분을 강조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러면 확실히 기업인 혹은 기업 경영을 해본 사람에 대한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실 생각이신 거예요? 전체 비중에서 그분들이 너무 많을 수는 없어요. 그러나 핵심적인 사람들을 뽑아 넣어야겠죠. 핵심적인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장을 알고 네. 뭘 풀어주면 되는지 네. 그런 규제 핵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. 일종의 그 물꼬를 틀 수 있는 사람 네. 그런 사람을 구하기가 무진장 힘들어요. 그 선수를 왜 사업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와서 정치하려고 하겠어요. 그렇죠. 장관도 아니에요.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영유하느냐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. 그런데 그 부분도 굉장히 이제 상위에 밀거다 이렇게 난 생각합니다. 그럼 그 전에 일반적인 정당이 정치인 공관위원장이 했던 부분이랑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보세요? 과거의 분들하고 과거의 분들하고는 공천을 마치면은 전체 그림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. 그리고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는 기준이 명확할 것 같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냥 좋은 사람을 그냥 뽑는 게 아니고 이 일종의 그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. 네. 지향점이 분명히 서 있는 거죠. 지향점. 지향점이 분명히 서 있기 때문에 그게 맞췄을 때도 네. 결과물도 그림이 있는 거죠. 아무나 그냥 유명인만 뽑아가서 이렇게 대체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림이 플롯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. 계획 그런 게 있는 거죠. 그 결국은 위원장님께서 정치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나 정치적인 이해를 주고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도 그게 이제 이야기하신 거죠.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차이라는 것은 그분들은 정치적 인연이라든지 부채가 있으실 테니까 네네. 그래서 뽑아주거나 그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. 나는 그런 건 없을 거예요. 정말로 네, 나는 뭐 전혀 그런 건 없어요. 말씀하신 딱 지향점 하나만 보고 네,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관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지만 네네.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가 추구하는 네네. 그런 가치에 맞춰서 사람들 뽑겠죠. 그 또 제가 다른 기사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맞추고 나면 엉뚱한 사람들이 가 있잖아요. 그치, 이 사람 어떻게 갔지? 이 사람은 왜 갔냐? 청와대에서 찍어놓았다는 얘기도 계속 어디서 네. 지금 아, 이 양반은 누가 찍었구나 이런 네. 게 있을까요? 그런 건 일체 없을 거예요. 보세요.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인선을 예, 한 거죠. 뭐 진대재 전 전통부 장관을 한번 언급하셨던 걸로 제가 봤는데 예, 그 진대재 씨가 네. 뜻하는 게 아니고 네. 나는 노무현 정부를 생각할 때 노무현 정부의 인선 이렇게 하면은 네. 항상 진대재라는 사람을 참 잘 썼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아. 그 진대재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많은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그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. 이번에 미래한국당에서 인선을 하더라도 네. 그런 류의 네. 현장을 아는 사람, 좀 씩씩한 사람,
뭔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. 그런 사람도 좀 들어와야겠어요.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.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. 네네. 일의 물리나 물꼬를 아는 사람. 그런 사람을 뽑겠다. 근데 사실 말씀하신 이런 여러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자기 자리에서 워낙 탄탄히 일을 잘하고 있어서 정치를 안 해도 충분히 행복하고 자기 일을 충분히 하실 텐데 그런 분들 어떻게 해서 널리 인재를 구하면 구할 수 있죠.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아름아름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하고 친소관계를 구하고 이익을 관계를 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비례대표가 많이 망가지는 거예요. 진짜 자기가 사심 없이 늘 인재를 구한다 이렇게 하면은 청년층도 많이 구할 수 있죠. 청년층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들 다 부합할 수 있는 인물을 구하는 거죠. 있을 수 있다. 그래도 청년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업적은 자랑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, 네. 기본적인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이념적 지향성이라든지 뭐 말 같은 거랑 그런 건 볼 수 있지 않습니까? 요즘에는 많은 그런 세미나나 이런 부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. 좀 제가 궁금한 부분은 섭외를 결국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좋은 분들을 이렇게 오게 할 수도 있지만 직접 저 사람을 설득하시는 경우도 많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좀 설득 벌써 하고 계신 분들 설득하신 분은 뭐 이런 한승규 대표가 많이 하시고 아 설득은 예 저는 뭐 사람을 또 소개도 하고 아 예 또 필요하면 한번 만나기도 하죠. 이미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? 그렇겠죠. 벌써 시작을 했죠. 위원장님 직접 좀 만나는 것 같죠. 네. 뭐 선수 뽑으려면 쉽습니까? 이제 뭐 한번 발표를 하시긴 할 것 같은데 언제 한번 좀 예정 되신 시기가 좀 있으세요? 글쎄요, 그거는 뭐 지금 이제 일단은 그 절차 진행되면서 이제 네. 그게 마치면은 서류 심사가 마치게 되면 그때는 순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분을 비례대표로 모신다고 이렇게 어나운서 하게 하겠습니다. 그 혹시 언제까지 비례대표 공천을 좀 정리를 3월 중순 정도 그때가 좀 뭔가 선거법 대부분 다 결정을 합니다.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. 선거인단 넘기겠죠. 선거인단들을 결정을 또 받아야 되니까. 또 공관위원들도 사실 좀 독특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예. 뭐 탈북자 출신 한의사도 있으시고 이런데 예. 뭐 이 부분 공관위원 뽑으실 때도 공관위원장님이 의견을 내시고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? 공관위원 대부분은 제가 뽑았죠. 뽑으셨죠. 예.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하셨어요? 우선은 좀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. 뭐 기존에 예전 보면은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아. 그 다음에 또 뭐 검사님도 많이 그렇죠, 들어오시고 그렇죠. 이번에도 뭐 딱 그런 게 있잖아요. 네, 근데 우리는 보면 뭐 한의사 하신 분도 계시고 리더십 그 다음에 네. 회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. 그 다음 이제 법조인은 또 필요하니까 법을 봐야 되니까 네, 변호사인 분도 보시고 네. 그다음 언론인 출신도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팀을 정했고